시장은 넓고 만날 사람이 많다. 로얄 마스터 2절입니다. 중국 석세스 참석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또 원주가 가지고 강의했는데 이렇게 그 들력을 쫙 펴니까 황금 그죠? 황금 들력이 쫙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쩌면 농부들이 그죠? 황금 들력 이 들력을 보자고 아, 초봄부터 그죠? 모짜리 만들고 아, 그다음에 모내기하고 또 가꾸고 해서 이렇게 황금 들력이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청도에서 유해를 가는데 고속철을 탔어요. 1시간 반 거리인데 고속철로 1시간 반 거리니까 제법 멀죠. 그죠? 택시 타면 한 2시간 반, 3시간. 거기를 가는데 산은 없어요. 근데 쫙 들력인데 거기는 고속철이 빠르니까 그죠? 자세히는 못 보는데 옥수수 같아요. 전부 다 옥수수 밭인 거예요. 쫙 옥수수 밭인데 한국의 옥수수 밭은 이때면은 이미 이제 그 이파리가 노란이 다 이렇게 지고 그럴 건데 포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옥수수 생산 기간이 3개월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늦게 심어서 늦게 수확하는 옥수수 밭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대륙입니다. 중국 시장 큽니다. 작물만 많은 게 아니고 사람도 얼마예요? 14억. 우리 애터미 앞으로 가망 소비자가 14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100년 가게 되면 14억인가요? 어쩌면 또 새로운 소비자가 계속 탄생하니까 끝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애터미 고객을 생각하니까 무한대에 사람들이 계속 그 중국 땅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고 그런 지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매 석세스 때마다 제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애터미 진짜 제대로 한다 그러면 나는 당신 임페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매번 만나러 올 거다. 매달 만나러 올 거다 그랬어요. 매달 당신 만나러 올 거다. 그 약속을 제가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지르세요. 당신 성공시키겠습니다. 먼저 지르시라고요. 지르고 그 책임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임페리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회원번호 그 다음에 비번, 패스워드. 저는 패스워드가요, 임페리얼 100샵입니다. 그러니까 임페리얼 100명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임페 100샵이니까 100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 산하로. 어쩌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근데 제가 어제 원주 가서도 그랬어요. 그거 지방이잖아요. 그죠? 가까운 지방이에요. 지방에 앉아 계시다 보면, 안진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에 앉아 있으면 안진병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안진병이가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해외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꿈꿔야 되는데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진병인 거예요. 안진병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벌써 15년 이렇게 시간 속에서 한국은 도입기가 지나고 이제 성장기입니다. 도입기는요 매년 30% 40% 성장합니다. 이제 성장기 때는 5% 내외. 이제 이게 성장기예요. 성장기 때 막 20% 30%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도입기. 중국 전 세계는 지금 도입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1조의 매출인데 한국의 2조 매출 갈 때 해외는요 따따블 가겠죠. 한국에서 10조의 매출이라면 해외는요? 100조의 매출이라는 엄청난 시장이 해외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해외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또 석세스 가서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좋은 분을 만나고 또 만나니까 훨씬 또 진전된 어떤 모습으로 애터미에 접근하는 이런 이제 사업자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우리가 관심 갖고 공들이고 함께하면 성장하거든요. 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장을 하기를 바라거든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청두를 갔어요. 중국 청두. 그러니까 중국의 10개 봉공사에서 동시에 석세스가 진행되는데 4월 달에는 거기서만 진행됐습니다. 박항 회장님이 그 자리를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러니까 오프라인 거기 석세스 그 자리에서만 진행됐어요. 저는 거기를 갔어요. 제가 파트너 누구 온다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제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뭐 제가 뭐 누구 오면은 뭐 대단히 뭐 그 사람한테 비전 주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세미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저는 뭔 생각했냐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어쩌면 과거에 스폰서가 안 온다니까 안 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죠? 파트너가 안 오니까 에이 하고 나도 안 온 경험 있죠? 있어요 없어요? 파트너가 안 오니까 나도 안 왔어. 그러니까 스폰서가 안 와서 나도 안 오고 파트너가 안 오니까 나도 안 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저는 청도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에 열 군데에서 동시에 석세스가 진행되는데 지난 4월 때는 거기만 진행된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죠? 대단히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 온다? 그 사람은 임페리얼 깜이에요. 저는 그 임페리얼 깜들이 모여있는 자리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오나 기다려봤어요. 아, 근데 우리 분당 탑 산하에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 파트너도 왔었어요, 한 사람. 17시간 고속철 타고 왔어. 3일을, 그죠? 직장 다니니까 3일을 월급에서 까고, 3일 까고 왔더라고, 보니까. 한 달에 월급 60만원 받는데, 그죠? 3일 월급 15만원 까고, 40만원 들여서 왔더라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애터미 가치를 진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런 기회가 오면은 거기 가볼 수 있겠죠, 그죠? 가보셔야 돼. 어떤 사람이 오냐면, 내몽골에서 거기 오는데 2,500km예요. 근데 그 버스 7대를 대절했어. 어떤 리더가.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버스 7대를 대절해가지고, 그죠? 2,500km면 오는데 3일 하루 세미나 참석하고 밤에 또 출발해서 이틀 반 가야 된대. 세미나 하루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 일주일을 차로 이동하면서, 차에서 먹고 자고 이동하면서 세미나 하루 참석했어. 근데 버스 7대 왔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정말 애터미가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기업이구나, 애터미가.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고 열정을 끓게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구나. 이거를 저는 그때 거기서 느꼈거든요. 내 파트너가 딱 한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 무리 옆에 앉았거든, 자리가. 그들 얘기 다 들었겠죠. 정말 애터미 저는요. 훌륭한 기업이다. 정말 멋진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중국 석세스 세미나에서 크라운 승급식이 있었는데 크라운 승급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스피치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 애터미를 처음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대요. 근데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이거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기업이다. 정말 멋지고 훌륭한 기업이다. 이거를 판단되는 순간에 애터미에 몰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중국에 이렇게 경소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경소상 체제로 중국에 들어와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중국에 이 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공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어. 그 사람뿐만 아니고요.
애터미 승급자들의 스피치를 들으면 여러분들 석세스 성공자들의 스피치하고 정말 훨씬 더 감동이 되는 스피치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멋진 스피치네요.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들이 좀 가봤으면 좋겠다. 가서 중국 사람들이 얼마만큼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멋지게 사업을 하는지 그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멋지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올해 안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실 거죠? 네.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벌써 어느덧 2010년도니까 1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제가 애터미를 만날 때 저는 식자재 유통업을 했어요. 매일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매일 동네 한 바퀴. 근데 결코 부자 될 수 없는 도구를 가지고 이게 나의 평생, 그죠? 천직인 줄 알았어요. 천직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500만 원 내외 수익이 됐지만 실제로 그 가지고 부자 되나요? 먹고 살면 딱 맞는 거예요, 그 돈은. 부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부자가 꿈이었는데 부자 될 수 없는 도구를 잡고 이것도 천직이었어. 그렇게 사업을 했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대기업이 진입해 오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요? 그게 시대 흐름인 거예요. 시대 흐름에 밀려서 점점점 수익성이 떨어지고 악화되고 그래서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막연한 거였어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이거는 다단계잖아. 나한테 절대 들이대지 마. 나는 사업은 안 할 거야. 근데 제가 이 거절을 했어요. 했는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죠. 왜 좋은 제품을 싸게 팔까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어떻게 생존할까? 이익금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마케팅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그러다가 어느 날 수당이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센터에 와서 여기서 마케팅을 듣습니다. 마케팅 듣고 보니까 이거는 안 하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바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서 고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 들이대지 말하게 놓고 갑자기 내가 어떻게? 미친놈처럼, 그죠? 막 제품 들고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이제 결단합니다. 그 무렵에 저는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 얘기 들어보면 와 그럼에도 했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했구나. 이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주변에 수많은 거절을 받았으면서도 저는요 거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저는 감사했어. 왜? 모르니까. 거절한 사람 애터미를 모르잖아요. 진짜 제품 좋고 싼데 이 제품 얘기하면 다 바꿨으면 다 도움이 되겠는데 누구라도 다 이익이 되겠는데 근데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애터미 가치를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사람은 아직 애터미 정확한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르는 사람을 놓고 내가 거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흥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애터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저는 진행했죠. 제가 애터미를 사업하면서 애터미 비전은요, 이런 거였어요.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다.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저같이 평범하고 무명한 사람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내는, 성공자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박항 회장님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분이 애터미 참여하기 전에는 어쩌면 죽음의 문턱에서 있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천국 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애터미를 창업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 부자 만들어내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도구 임페리얼, 박종수 임페리얼 이분들 앞에 이렇게 쭉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도구 임페리얼한테 그런 거예요. 이도구 임페리얼님, 제가 이렇게 성공시키고 부자 만들지 않았나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도구 임페리얼 뭐라 하겠어요? 그랬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3분의 임페리얼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부자로 성공자로 만들어내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나의 비전이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도 어쩌면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에 이렇게 멋진 비전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맞죠? 네. 네. 그렇듯이 애터미 비전은요 정말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중국과도 똑같고요. 태국과도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 8월, 9월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태국 갔다 오고 중국도 두 번 갔다 오고 이런 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애터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애터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봤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임페리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터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전파. 애터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자님? 사다리. 신분 상승하는, 그죠? 사다리. 오케이. 우리 홍일표 팀장이 임페리얼, 우리 애터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부자 될 수 있는 길. 저는, 애터미가 만남이라는 생각을 해요. 만남이다. 애터미는 만남이다. 제가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는 그동안 제가 그냥 듣기로는 다단계 하면 글로벌 원 마케팅, 원 서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애터미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늘 다단계 얘기하면 국내에서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오래 존속을 못하고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불과 몇 개월, 1년, 2년 사이에 망하는, 사라지는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듣곤 했기 때문에, 경험은 없어요. 듣곤 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처음 들으면서 애터미는 만남이다. 전 세계 80억이 애터미와 다 만날 거다. 80억, 전 세계 80억이 애터미하고 다 만날 거다. 그 중에는 소비자로 만나고, 또 소비자 중에는 어쩌면 그냥 풍문으로 듣고 마는 그런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후원수단 한 번이라도 받는 사람이 안 돼도 80억의 10%, 8억은 애터미하고 아마 경제적으로 연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터미는 진짜 만남이다. 전 세계 사람 만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10만 명의 임페리얼이 나온다 하면 나는 그 산하에 100명의 임페리얼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만남의 대상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축복의 대상이 되는 축복의 만남이 될 거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얘기하고 다닐 때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가슴에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 어쩌면
당신은 임페리얼 깜이 아니야. 그냥 제품만 좀 써주는 걸로 끝나.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당신도 애텀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 생각을 하고 다 만났어요. 애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요. 성공 시스템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성공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성공은 묘연한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파트너들에게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죠. 그래서 저는 애텀이 이 사업을 정말 그 비전은 그랬고요. 애터미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만남이었다. 전 세계 사람 만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5천만 대상이 아니고 80억이 나의 잠재적인 고객이니까 해외가 기회가 된다면 해외 시장을 가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원 서버 원 마케팅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저의 애터미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제가 그렇게 꿈을 꿨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저한테 그렇게 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생생하게 꿈꾸면 그렇게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생하게 꿈꾸는 그런 사업자 되기를 바랍니다. 애터미는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시스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트워크 하면 다들 뭐 시스템 소득이고 시스템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기요사키가 얘기했죠. 시스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요. 사면 되고 들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1억이라고 하는 큰 정말 대단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셨어요. 월 1억. 그러니까 시스템에 들어오는 일이에요. 여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서면 돼 안 돼요? 안 돼. 이 자리는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100%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생각합니다. 애터미가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써보고 감동했고 가격에 사업의 가능성을 저는 봤어요. 가격에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다 비쌌거든요. 싼 이유는 뭐예요? 저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이거 정말 나 선택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고객은 몰려온다. 저는 이 진리를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지금 애터미가 알려져서 대중병품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할 수 있지만 초창기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통하면 제품 제대로 만들었으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성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품이 좋으면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유통의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이거는 어쩌면 유통의 논리를 뒤집은 거예요. 박강 회장님. 대중명품을 추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죠 명품이 하나의 로망이에요. 명품 쓰고 싶은 로망에 다 있다고요. 근데 명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지 비싸서. 비싸서. 앱솔루트 우리 화장품이 발표되고 그죠 발표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을 느낍니다. 대중명품에 이게 하나의 상징물이 돼버렸어요. 우리 앱솔루트 셀렉트 화장품. 이 제품을 개발 당사자가 물론 애텀에서 주문 생산이에요. 애텀에는 이렇게 고퀄리티를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요청해놓고 가격은 나중에 결정한 거죠. 그 제품 가격이 만약에 다른 브랜드 유통에서 만약에 이 제품을 유통했다면
300만 원짜리입니다. 300만 원짜리. 근데 그 개발자가 얘기하잖아요. 애텀이니까 좀 싸게 팔겠지. 그래서 약 8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터미가 19만 8천 원 가격을 결정하니까 그 개발자 뭐라 그래요? 억울한 거예요. 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제품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하고 막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게 19만 8천 원이 맞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얘기하죠. 300만 원씩 만 명이 쓰는 게 좋아요? 만 명이 써서 만 명이 예뻐지는 게 좋아요? 19만 8천 원에 에? 100만 명, 1000만 명이 써서 얼굴이 예뻐지는 게 더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정말 대중 명품이에요. 명품을 서민들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결국은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애터미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 지금 앱솔루트 셀렉티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어제 들었구나. 어제. 중국의 소비자한테 애터미 더 페임을 제품을 전달했더니 더 페임을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나 이런 싸구려 안 쓰겠다. 이거 어떻게 쓰냐. 나 100만 원짜리 이상 쓴다. 이런 제품을 나 못 쓴다.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초창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0만 원도 안 되는 이 제품을 나한테 쓰라고 하느냐. 이거는 선물이니까 정말 한번 얼굴에 한번 발라보시고 그리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결국은 선물이니까 받아서 사용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동이죠. 100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이 제품 나 쓰겠다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중명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연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했어요? 우리 본전이 얼마예요? 애터미시 하는데 본전이 얼마예요? 0. 본전이 0. 초기 투자 비용이 제로예요. 리스크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제품을 가지고 고객을 만들어 가면서 그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상을 상대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제품 들고 가서 제품을 써보고 판단해. 이 제품 써보고 판단해.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 자신감은 내가 애용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해보고 애용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제품을 써보는 거예요. 애터미 애용자가 돼보는 거예요. 전 제품 써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바뀐 얼굴로, 나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 비전 위에 있기 때문에, 임페리의 비전 위에 있기 때문에 늘 싱글벙글한 모습으로 제품 들고 가는 겁니다. 써봐! 그리고 판단해. 그리고 따라 나서. 딱 세 마디잖아. 자신감 있게. 왜? 애터미 제품이 그렇게 준비해놨어.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 짜는 일을 하죠? 이 네트 짜는 일은 사실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어떠한 직업군, 어떠한 일보다도 훨씬 더 비전이고 가치가 있어요. 애터미라는 이 회사를 저는 100이라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는 100이라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100이라는 숫자를 주고 싶어요. 다 네트워크,
다른 어떤 일 아니면 다른 어떤 자영사업은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 다르겠죠. 저는 과거에 제가 했던 식자재는 10도 안 주고 싶어요. 제가 그걸 정리하는데 보니까 PER이 뭐 0.2예요. PER이 0.2. 그걸 가지고 나는 있죠. 평생 내가 천직인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애터미 PER은 얼마인지 아시죠? 애터미는요, 저는 100을 주고 싶어. 타 네트워크는 10 안 주고 싶어요. 10도.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덥셈이 아니고 곱셈입니다. 곱셈. 여기에 애터미가 아니고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1이라는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원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 파트너 생각하지 말고 스폰서 생각하지 말고 애터미 회사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애터미는 이미 100이에요. 100. 내 몸값이 이 곱셈을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판에 들어왔는데 나는 어떤가? 1인가? 100인가? 0인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나는 시스템 100% 타고 있다. 성공 시스템을 100을 타고 있다. 이 사람은요. 임페리얼입니다. 임페리얼. 근데 스폰서가 오면 오고 파트너가 오면 오고 그죠?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퐁당퐁당하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1이에요. 저는 이제 1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퐁당퐁당 하잖아요. 그죠? 근데 0은 어떤 사람일까요? 0. 내가 0이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우리는 팀워크 사업인데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해. 내 주머니만 생각해. 팀워크를 만드는데 팀워크에 상관없이 늘 내 입장만 중요해. 나만 생각해. 팀워크의 저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이웨이를 합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좀 멀어.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거만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니 내가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로 애터미 늘 시스템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요 100입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라고요? 나쁜 사람.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내가 1이면 그죠? 그냥 100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머무는 순간에 도태입니다. 애터미는요 유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지 이게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회사가 세미세일즈를 없애려고 해. 그죠? 없애려고. 왜? 거기에 머물어. 우리는 계속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사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다리 왜 있어요? 올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어. 첫 계단도 아니고 그죠? 조금 첫 계단 올라가기 쉽게 이렇게 하나 만들었더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몸값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 나는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늘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그걸 실천하고 내가 바뀌어가고 있나? 우리 성공의 8단계 마지막이 뭐예요? 복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걸 목적으로 복제해요. 내가 바뀌지 않는 거 복제하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모습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복제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복제인 이유는 내가 바뀌어 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스폰서 탓, 파트너 탓, 회사 탓을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회사 탓 할 게 하나도 없어. 회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전 세계 네트워커들이 애터미를 부러워합니다. 애터미 회사를 부러워해. 애터미 회사를.
한 번 출발한 회사가 바꿀 수 있나요? 마케팅을 바꿀 수 있나요? 바꾸기 어렵거든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 회사가 끝이 이제 보이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애터미와 버금가는 회사도 나올 수도 없고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10월 1일부터 국경절이죠, 그죠? 중국에. 10월 7일 날 중국에 공영방송, CCTV죠. CCTV 4번 채널. 거기서 7일 날 18시에 애터미가 방영이 됩니다. 중국에 그 명절 때 방영이 돼요. 박수! 방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회사가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중국어가 떴는데 이게 번역해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새로운이에요. 단어가. 새로운인데 깊이 안착하고 있다. 이거를 주제로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TV에서. 공영방송에서. 7일날. 그리고 8일날 재방까지 또 돼. 이번에 갔더니 박병관 이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승급식이 크라운 마스터가 승급하는데도 세상에 박병관 이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박병관 바로 밑에 두 번째 지도자 그 사람이 승급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애터미에 아주 대단한 상을 수여하는 날이야. 그래서 북경에 상 받으러 가신 거예요. 법인장이. 혹 여기에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한국이 그죠?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이 불안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일이라도 하고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어요. 중국에서 애터미를 집중 육성 기업으로 새로운 유통의 모델로 새로운 유통의 하나의 표본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애터미를.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직소상 경소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는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있는데 중국은 직소 경소를 만들어놨어. 법을. 만들었는데 그 제도에 제대로 하는 업체가 없어. 경소상을 제대로 하는 업체가 없어. 그런데 애터미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법을 잘못 만든 게 아니야. 애터미를 보니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무 근사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애터미를 하나의 모델이 돼버려. 애터미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하나의 표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된다? 집중 육성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인 거예요. 애터미가 중국에서도요. 많은 어떤 이런 봉사도 하고 그죠? 중국 사회에 취약한데 여기에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애터미가 중국에 지사 오픈하기 전에 회사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그때 오픈했어. 왜? 과열될까봐. 과열이 문제가 될까봐. 과열이 문제가 돼서 원칙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하다 보면 중국에서 만약에 애터미 법인이 천억이 아니라 지금 올해 한 5천억 정도 목표니까 5천억의 매출이 났는데 중국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어느 센터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중국하고 중국 우리 경소상 오픈하면서 거기에 계약 조건이 그래요. 네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돼. 네 배를. 그러면 5천억이면 네 배면 얼마예요? 2조야. 회사가 2조를 중국에 벌금을 내야 돼.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게 엄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오픈해버린 거야. 못 들어와. 다 차단해놓고. 왜? 원칙적으로 중국에 사업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국을 오픈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이 우리한테 대단히 큰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이 관시, 그죠? 서로 신뢰만 쌓이게 되면요. 형제처럼 대해줍니다. 근데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요. 그들 절대 눈물도 없어요. 피눈물 없어요. 냉정합니다. 그만큼 신뢰 쌓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하고 관계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게 관계가 개선되고 신뢰가 쌓이겠냐고. 어렵죠. 그래서 중국에 아마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되겠다. 들어가시고 또 한국 석세스에 초대하시고 또 중국 석세스 들어가면서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애터미 체험도 시키고 우리 일은 제품을 통해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체험밖에 없어요. 제품 체험을 통해서 고퀄리티, 그죠? 로 프라이스.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걸 보여주면 그들도 중국 사람들 장사꾼이잖아요. 알거든요. 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고 싼 게 어디 있어? 그들이 애터미 처음 얘기 들으면 좋고 싼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중국 기업인들도 본인들이 만들었던 거를 못 마시잖아요. 박한길 회장님이 논의를 병채 이렇게 마시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와, 경영자가 자기 브랜드 제품을 마시네?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한국 애터미 브랜드에 대해서 그들이 확인만 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 대단합니다. 제품 체험을 통해 가지고 멤버십 만들어가야 돼. 그리고 초대하고 이거 하다 보면 되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있어요. 대중명품, 이 명품을 우리는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연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그저 연금이 2천만 원 그 선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연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출신 중에 2천만 원 받는 사람 있나요? 대통령이 2천만 원 받나요? 연금? 대통령 정년퇴직하고 나오면 연금 2천만 원 받아요? 다 깜빵 가니까 취소되잖아 그것도. 제로인 거예요, 제로. 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깜빵 가서 제로예요. 애터미는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제가 태국 가가지고 태국 저희 멤버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저는 잘 몰랐어. 가봤더니 석세스 세미나장에서 있죠. 사회 보는 그 남자가 내 파트너인 거예요. 아, 뺑이라고. 뺑 하면 은행인데 닉네임이 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마케팅을 하는데 얼마나 잘 푸는지 막 간중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잘 풀더라고. 근데 석세스 세미나 사회자더라고. 그리고 건물주예요. 정말 그 건물주가 애터미 지금 이제 센터를 준비하고 또 지금 사업에 지금 아마 이번 회차에 팀장을 갔을 거예요. 바로 9월에 제 팀장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집안이 그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세무 회계 막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걸 하는 집안인데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그 건물주더라고. 근데 그 친구 애터미 비전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사업자로나 정말 좋은 사람이 계속 해외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단계고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아 인도네시아는 젊은 이제 대학교 이제 막 3학년 대학교 1학년 18세 이상이면 등록이 돼요. 인도네시아는 한국하고 달라요. 18세. 그러니까 18세인데 애터미 회원 등록하고 애터미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해. 18세 되는 그들이 또 대학교를 수석으로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을 하려고 해도요. 임금이 높지 않아요. 특히 이제 뭐 자카르타나 대도시 가면 그나마 임금이 좀 높아. 초봉 임금이. 근데 지방은요. 한국 돈으로 40만 원. 50만 원. 그럼 애터미에서 세미만 해도 얼마예요? 50만 원. 그들은 엔가가 좋아가지고요. 60만 원.
세미만 해도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오토 세미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비전을 정말 제대로 보고 제 강의 중간에 나가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강의가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나가면서 울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저에 왜 울면서 나갔어? 물어봤더니 강의 마지막까지 들어야 되는데 알바 때문에 나가야 돼. 알바 때문에 나가는 거야. 그 알바 1시간, 2시간, 3시간 해봐야 정말 별거 없거든요. 얼마 안 돼. 근데 애터미에서 비전 보니까 알바로 가는 그 시간이 억울한 거야.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애터미에서 더 듣고 마지막까지 듣고 애터미에서 진짜 결단하고 알바도 뭐고 다 때려치고 전업해야 되는데 저는요 지금 우리 애터미가 여기서 15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변의 이웃사람의 애터미에 바라보는 그 어떤 시선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해서 젖어들었어. 애터미가 우스운 거야. 주변 사람들. 근데 주변의 이웃 우리 소비자들 그들 너머에 해외 멤버들을 봐라 이거야. 해외 사업자들을 봐야 된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 그들한테는 월급 이상이고 정말 이거면은 나는 애터미 미치겠다. 정말 전업하겠다.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너머에 있다는 거야. 수없이 많아. 전 세계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100만 원, 200만 원. 이건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으면. 만불시대 사람들은 월급 초봉이 100만 원 정도 보면 맞아요. 우리 돈으로. 가치로. 3,000불 세상이면 30만 원, 우리 돈으로 30만 원 한 달 월급이. 인도네시아? 거기는 5,000불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이웃 국가들의 우리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비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거기만 그래요? 중국도 정말 좋은 시장이죠. 인도는요. 물론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인도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그들도 국민소득이 만불, 이만, 만불 안 가겠어요? 애터미 쓰는 대상이 어마어마하겠죠? 애터미 제품이 비싸게 느껴질까요? 그들의 관세가 계속 이렇게 높을까요? 근데 회사에서 관세가 지금 높은 국가들, 소득이 좀 낮은 국가들, 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스폰서가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그렇죠.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진출한다고 그러면 아마 정말 좋은 멤버들 많이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애터미 이 비즈니스는요. 내 성공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죠. 100만 갑, 지금 100만 갑인 누군가에 다가서 가지고 애터미 전달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늘 저도 식자재 하니까, 그죠? 카다락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제품 써주세요. 식당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그 일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 해모임, 이거 들고 갈래니까 멋쩍은 거예요. 사장님, 그냥 만두나 파시지. 무슨 화장품이야. 그 얘기 처음에 들으면 그게 멋쩍고 불편하죠. 근데 내 얼굴이 바뀌니까 화장품 쓰고 얼굴이 정말 바뀌니까 사람들이 사장님 진짜 얼굴 좋아지셨네. 아 깔끔해지셨네. 표백 기능은 없어요. 제 얼굴 보고 뭐 표백 기능까지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이 쉬우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얼굴이 바뀌고 건강한 모습이 바뀌고 정말 꿈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활기찬 모습으로 다가서는 그런 어떤 나의 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늘 보던 사람이라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제품이 진짜 좋은가 봐. 써보고 싶어지겠죠.
야, 언제 떨어지는데 한번 가자봐. 그러면 그때 뭐라고 들어가요? 아니야. 지금 비교해봐야 돼. 일주일 써보고, 우리는 그랬어요. 일주일 써보고 이 제품이 지금 기존에 쓰던 것보다 안 좋다 싶으면 일주일 쓰고 나한테 돌려주면 돼. 돈 안 받을게. 근데 쓰던 것보다도 이거를 써봤는데 더 좋다. 그러면 그때 계산해도 돼. 그리고 밀쳐놓고 일주일 써보고 기존에 쓰던 거 다시 한번 써봐. 얼굴에 다시 한번 발라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시켰어. 이렇게 체험시켰어. 그랬더니 대부분은 중간에 전화 오죠. 300만 원 화장품 쓰던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제가 아 이거 76,500원이야 말할 수 있어요? 이 제품도 정말 좋은 거고 비싸다. 써보고 얘기하자. 써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써보고 난 다음에 좋으니까 제가 쓰던 거하고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정말 좋아요. 이 제품을 앞으로 내가 바꿔 써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33만 원입니다. 76,500원짜리인데. 왜? 그때 그 가격이 뭐예요? 소비자가였어요. 근데 그 가격 받지는 않죠. 그러면 33만 원입니다. 그래도 10분의 1 가격이야. 대상에 따라서 부른 게 달라. 근데 그때는 뭘 가져왔냐면 해모임 두 박스, 화장품도 두 박스, 그리고 치약도 한 두 줄, 애터미 선크림도 이걸 해가지고 한 박스 들고 오더라 탁 나. 그러면은 그래도요 그게 33만 원이 안 돼요. 그래도 33만 원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PV가 나오잖아. 우리 그렇게 했어요. PV 만들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하고 제품 전달하고 오면은 다시 전화 와. 제품 놔두고 가라겠는데 무슨 제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제품 이거 다 해도 33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애터미 제품 있는 거 다 가져오라겠는데 왜 샴푸는 있는데 린스는 없어요? 이렇게 전화 온 데도 있어. 아직 린스는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약은 있는데 왜 칫솔은 없어요? 예,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이 무렵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꽤 됐죠. 우리 장혜란 총장님이 지난번에 중국 속담을 얘기했어요. 숫자가 차야 이루어진다. 저는 그때 들었어요. 중국서 들은 게 아니고. 아, 숫자가 차면 이루어진다. 숫자가 차면 이루어진다.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가는 과정은요. 남들이 겪지 못할 일을 겪고 가는 일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겪었던 걸 다 겪고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일부러 겪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근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실천하다 보면요. 늘 숫자가 차야 내가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요.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숫자를 수없이 진행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사업이 아직 멤버십이 덜 만들어서 안 이루어졌어. 아, 거절의 숫자를 더 채워야 되나 보다. 긍정적인 생각하셔야 돼. 아, 거절의 숫자라 내가 얼마나 더 채우면 될까?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소비자 만드는 것도요. 아직 숫자가 덜 찼어. 내가 그들하고 신뢰 쌓기를 아직 덜 했어. 미비해. 내가 어떻게 해야 신뢰 쌓기가 더 용이하고 정말 제대로 되는지 내 앞에 오게 하고 또 못 모르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차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물이 그죠? 100도에서 끓어.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가열하고 있는 이 물이 어쩌면 10도일 수도 있습니다. 90도일 수도 있습니다. 99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야 된다니까. 99도에서 1도가 차야 돼.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그죠?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강의도 드려야 되지만 저처럼 강의를 못하는 사람도 횟수를 채워야 돼. 채워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이 시스템에 안 빠지기를 하시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채우고 채우고 채우면 숫자가 차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숲이 크면 온갖 새가 다 삽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나와 내 파트너 한두 사람 앉아 있으니까 나한테는 저런 사람 안 올 거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요, 스타마스터 되고 로얄이 되고 크라운이 임페리얼이 되잖아요. 숲이 크면 온갖 사람이 다 옵니다. 온갖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업을 하면서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감싸주고 토닥일 수 있고 그들 나도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 차야 돼. 이해가죠? 이걸 채워야 돼. 그래서 이거를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시작하면서 거절을 받을 때마다 그랬어요. 아, 이거는 거절 받는 건 어쩌면은 당연하다. 우리가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다니는 이 일이 평범한 일인가요?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에너지와 이 비전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평범해. 근데 이 일을 완성하고 나면요, 모두가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핀잔도 받을 수 있고, 그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왜? 이것들이 결국은 나를 임페리얼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을, 그죠? 나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는 일이고, 그래야 나도 성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성공해야 성공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평범한 일인가요? 저는 누군가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이 일이 저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 저기 채프로님도 처음에 왔을 때 애터미를 모르니까 얼마나 막 그냥 그저 적응하기 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려니 세미나 끝날 무렵에 오는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그러려니. 그런 거 보면서, 야, 이제 돌을 지금 거의 이제 닦고 있구나. 이제 되겠다. 몰려오겠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나만 이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이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복제한 사람이 같이 임페리얼 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이고 대단한 사업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느끼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잖아, 이 가을. 날씨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일하기 좋은 계절이죠. 놀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는 없죠?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중국에 이번에 스타마스터 승급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그분은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여성인데,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험관 아기. 그러니까 자꾸 자유유산 됐겠죠.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터미 정보가 들어왔어요.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되는데, 시험관 아기를 또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 지금은 애기 시험관 아기 가질 때야. 애터미 할 때가 아니야. 그죠? 근데 이분은 시험관 아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해요. 열심히 합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지방 다니면서 출장 다녀.
한국에서 애터미 하면서 출장 다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중국 가니까 다 출장 얘기하더라. 대도시, 다른 도시 다니는데 성공자들 보니까 30군데, 20군데 대도시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하거든. 그러니까 늘 캐리어 끌고 다녀요. 캐리어. 한국 사람들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인도네시아 가니까 보이는데 중국까지 너무 많아. 출산 일주일 전까지, 그죠?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애를 낳았어. 모유 수유를 해야 돼. 그러면 애를 늘 안고, 뒤에 업고, 다니면서 출장을 다녀. 그렇게 해. 그러면은 부모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보, 여보, 남편, 가정, 주변 사람들 뭐라 그래? 애기 참 잘 키우자. 이 어렵게 얻은 낳은 아기인데, 이거 잘 키우자. 근데도, 그 사람은, 다니는 거예요. 지방 다니면서. 그리고 18개월 됐을 때 보육원에 맡깁니다. 18개월이면 1년 반이죠. 그죠? 그때는 보육원에 맡길 만한 때 됐나요? 제가 여성이 아니어가지고. 보육원에 맡기는 거예요. 18개월 돼서. 보육원에 맡겨놓고, 이제 모바일로 이렇게 아기가 잘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애기가 맨날 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아프잖아. 울면서 다니는 거야. 애기 울 때 나도 울고, 애기 울 때 나도 울고. 두 달간. 그러다가, 두 달 지나니까 애기가 좀 적응이 됐나.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3년 됐습니다. 스타마스터예요. 다음 달에 한국 석세스에 참석한대.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의 미래, 아이의 정말 걱정된 미래를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그 엄마는 두 가지를 선택한 거야. 일도 선택하고 아이도 선택했어. 무모하지. 주변 사람들이 다 무모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이도 나는 가져야 되겠고 애터미에서도 성공해야 돼. 그렇게 선택했어. 아이가 그렇게 보육원에서 울고 할 때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뭔 생각했어? 너의 미래를 엄마가 준비할게. 너의 정말 멋진 미래를 엄마가 준비할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하면서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놓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요, 성공 못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환경 때문에, 그죠? 대가 지불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쩌면 선택을, 우리가 두 가지 다 선택해야 되는데, 어쩌면 한 가지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애터미를 밀어버리고 다른 선택할 수도 있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했다는 그 스타마스터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애터미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모든 환경을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뭔 뜻인지 알죠? 우리가 다 문제는 돈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다 덮었으면 좋겠어. 그런 환경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저는 애터미 좋은 제품 싸게 팔면 고객이 몰려온다. 이 말을 저는 믿었어요. 이 믿은 나에게 끊임없이 쓰담쓰담 해줬어요. 잘 선택했다. 잘했다. 어려울 때마다 잘 선택했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했거든요. 여러분도 애터미 선택했다면 선택한 나를 정말 제대로 늘 쓰담쓰담하면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애터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모든 사업자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